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DJ 유탄입니다. 오늘 드디어 한국 카트의 흑기사 X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 술액콩 형님 아이디 빌렸고, 제 건 아직 플레이타임이 안 돼가지고, 예, 우리 시청자분 계정 빌려가지고 흑기사 X, 한카 흑기사 X를 리뷰 시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려주신 술액콩님 감사드립니다. 흑기사의 옵션은요, 드리프트 1005, 가속력 1024, 코너링 1005, 구서시간 1005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옵션이 뭐예요? 자, 흑기사 기본 옵션 4111이고요. 원래 25가 되면 5111이 되는데, 일단 24니까 4111로. 차는, 네, 그냥 흑기사처럼 생겼습니다. 아, 전에 뭐 중국 카트 흑기사 리뷰했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속도부터 봅시다. 자, 기본 최고 속도 보겠습니다. 중국에선 210이 나왔고, 한카에서도 210이겠죠. 중국에서는 210이에요. 한카도 210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맞다. 제일 중요한 거 말씀 안 드렸네. 흑기사 X가 부서 충전량은 500이에요. 500입니다. 500. 한카랑 중카랑 똑같아요. 옵션. 299, 300 안 가나요? 아, 300 가네. 오케이, 오케이. 300, 오케이. 주카랑 똑같이 나온 것 같은데, 이번엔. 주카랑 틀릴 때가 있는데, 거의 똑같이 나온 것 같아. 갑니다. 어우, 감수보다 이거 신기하다. 한 138에서 144 사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정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원두 만들고 한카에 그대로 똑같이 만들었나? 똑같네요. 차가 딱 굳어가지고. 이게 매력이죠. 다시. 이게 매력이라니까. 이 땅바닥이 딱 붙어봐. 흑기사가 뭔가 안정성이 안 좋아 보이면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접지력이 되게 좋다 보니까 보셨죠? 깔끔해요. 대충 부딪히고 달려도 6초. 네,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거 4초 충분히 나와요. 4초 충분히 나오고 아마 북기록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본방에서 한번 흑기사 시승해 보겠습니다. 82 후북님님 별풍선 서른개 운행 결과는 인건이야 빵빵빵. 와우, 몸싸움도 잘 된다.
아, 개팔랐는데? 미친. 아, 이거 안 받았으면 개팔랐는데. 와, 귀여운데? 저는 이제, 진짜 빨리 저도 미션 해야겠네. 와, 빨랐는데, 이거. 와, 힙 빨랐는데. 와, 개 아깝다. 여기다 드립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어려워, 좀 컨트롤. 여기다 드립감 좋아요. 근데 컨트롤 어렵습니다. 끼사랑 비슷해요. 와, 딱 빠르다 치고 가는 거. 29초. 29초 빠는 거 아니야, 얘들아? 아, 나는 기사 무조건 해야겠다. 나한테 너무 잘 맞는데? 이 차에 딱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딱 하나. 게이지. 게이지는 실력으로 뽑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차이야, 이 차이. 뭔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한 번에 그냥 갑자기 역전이 돼버리네. 말이 되냐, 이게? 이 차이, 이 차이. 이게 바로 흑기사 힘이야, 오케이? 잘못 끌었어. 아, 낀 건데 이거 6초짜리인데. 아,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흑기사 X를 리뷰해봤는데 물론 게이지가 잘 안 차고 하지만 저한테는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도 흑기사 X 뽑아서 제가 원래 이온이랑 붓을 탔었는데 아마 이제 붓이랑 흑기사를 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또 그래놓고 댓글에 백하나 그래놓고 또 나중에 이온 될 거잖아 이 소리 하실 거 압니다. 예. 근데 흑기사 너무 좋아요. 예. 자, 아무튼 흑기사 리뷰였고요. 영상 보시고 좋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 와. Let me hear say.